안녕하세요. 성장기과 이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자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 돈을 얼마나 쓰셨어요? 그럼 돈을 얼마나 버셨나요? 나이 들수록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돈을 쓰기만 하지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정경제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벌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것도 여자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부가 함께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자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위기를 대비하는 현명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34살에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희 부모님이 남편이 처음 인사드리러 온날막 달려 나오시더니 덥석 손을 잡고는 왜 이제 왔나라고 이렇게 반겨주셨던 그날의 장면이 기억납니다. 친구들에게 나 결혼해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 남편 직업 뭐야? 그 사람 연봉 얼마야? 집안은 괜찮아? 라고 속사포 질문들이 막 쏟아졌었는데요. 은행에 저축상을 받을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2살 연하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 이은주 너 네가 위너다라고 축하를 해줬었고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꽃길만 걸을 수는 없나 봐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처음으로 이제 부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무섭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내가 해외여행 갈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현금 1,000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당시 저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이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는 것이 여자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었습니다. 물론 돈은 남편이 벌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 우리 가정 경제가 파탄 났을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남편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언제나 돈을 벌어 올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고, 늘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아, 남편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죠. 남편만 믿고 계신가요? 저는 기업 강의를 하기 때문에 40대 이상 남성이 직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연령이 53세에서 49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혹시 56도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56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다라는 말입니다. 정년을 60세까지 다 채웠다 하더라도 요즘은 100세 시대,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60살까지 정년을 세웠다 하더라도 또한 번의 60년의 기간을 더 살아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 남편이 돈을 벌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내 남편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급변하는 이 시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인재로 느껴지시나요? 책보다는 리모컨을 가까이 하고 점점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야 할 시기에는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신가요? 남편만 믿고 있는 삶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인생의 동반자죠. 그렇다면 가정 경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자의 작은 수입이 남편의 수입에 더해지면 조금이라도 여유로워지겠죠. 저는 이 사실을 저희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새롭게 시작할 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어느 순간 올라가지만 또 내려가는 순간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정 경제의 위기를 대비하는 현명한 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 높은 당당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요. 나름 의식 있는 주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똑소리 나게 엄마표로 키웠고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폭풍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득템의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었고, 한번 장을 보고 오면은 그 재료로 일주일간 식단을 짜서 뚝딱뚝딱 이제 살림도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저한테 유일한 낙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난 10시 이후가 된 시간에 냉장고에서 이 캔맥주 하나를 꺼내고 와서 컴퓨터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맘카페에 접속을 해서 나 이런 거 구입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책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서 정보를 막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폭풍수다를 막 떨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숨 섞인 이야기들이 툭툭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크고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전혀 변화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정말 여자 인생이 맞나요? 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아이 잘 키우고 내조 잘하고 그다음 시부모님 잘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일에서 굉장히 많은 보람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전업주부로만 살다 보니까 내가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고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로 죽지 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 아내, 그리고 엄마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깁니다. 저는 경제력이 생기면서 굉장히 당당해졌습니다. 친정엄마에게 화장품 풀세트를 선물해드리기도 했고요. 여행 가신다고 하면 용돈도 드릴 수 있었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살 수도 있었고 교육을 들을 때도 전혀 망설임 없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가던 여자였잖아요. 일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죠? 요즘 들어서 뭔가 자꾸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눈뜨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육아 철학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책을 읽어줬었는데요. 왜 어릴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정말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보다는 전집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반복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줬었습니다. 그렇게 전집을 사다 보니까 저희 거실 전면이 책으로 다 뒤덮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책이 막 쌓여져 있었어요. 근데 점점 아이가 클수록 이제 이 책을 읽지 않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동생들에게 책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너무나 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책들이 처치곤란한 이제 책들이 되게 된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거 중고나라에 한번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들을 막 이렇게 찍어서 중고나라에 이제 올렸어요. 저는 이렇게 책을 올리기만 하면 이제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집들이 굉장히 엄마들 사이에서도 좋은 책이라고 소문이 났었고 고가의 책이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올리면 연락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어떤 책들이 팔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멘트를 했지? 이 사람은 사진을 어떻게 찍었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멘트, 그냥 가격은 어떻게 측정되어 있는지도 보고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올리는 그 문구에 저희 아이가 책을 굉장히 잘 읽는데 그 책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어요. 이런 멘트도 넣어보고요. 저희 아이가 이 책들을 반복해서 읽더니 5살에 한글을 모두 뗐습니다. 이런 멘트도 넣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전집을 사시면 제가 단행봉 정말 좋은 책들 10권에서 뭐 20권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전략도 세웠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요. 계속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책들이 팔리기 시작했고요. 50만원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책이 팔리는 걸 알고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살펴보면서, 이거 쓸모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안 쓰는 물건은 뭐가 있지? 라고 찾아서 중고나라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아기띠도 팔고, 뭐 가방도 팔고,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팔아봤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단행본은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집을 사는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서비스로 드렸었거든요. 그때 그 단행본이 한 6, 70권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서 프리마켓이 열렸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아주 허접한 책들을 많이 갖고 오더니 그냥 막 흩어놓고 그냥 빈 종이에 한 권에 1,000원이라고 이렇게 종이에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아이들이 작아진 옷을 팔고 있었는데 굉장히 괜찮은 옷들이었거든요. 근데 제 옷을 보는 사람들보다 그냥 허접한 1,000원짜리 책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저는 단행본이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줬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냥 서비스로 줬던 것들을 이렇게 팔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배웠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돈을 벌어본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나가다가 가게를 보더라도, 혹은 백화점의 상품이나, 혹은 강의도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고, 어떻게 마케팅이 되는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때 중고나라에 물건을 팔아봤던 경험이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판매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단돈 만 원이라도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마케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자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한 주 생각. 인생의 변화는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